그리고 이제 조금 사실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요즘은 좀 잘 노는 친구들을 잘 뽑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잘 놀아야 됩니다. 이게 아, 잘 놀아야 됩니까? 잘 논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디어가 넘친다는 얘기죠. 아. 잘 노는 친구들이 보면 실증을 잘 내요. 아. 실증을 잘 낸다는 거는 네네. 새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광고를 자꾸 타파하고 새로운 걸 자꾸 찾는다든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프라우스는 정말 갈대밭이에요, 갈대밭. 이렇게 네. 광고에서 하나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상국 씨는 예. 개그맨 통과할 때 뭘로 도대체 통과를 한 겁니까? 사실 공채 개그맨도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 시험 칠 때만 해도 저희도 3,800명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네. 정말요? 네, 저희가 3,800명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도 약간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지루해 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심사위원단들이 계속 안 보세요, 이렇게. 근데 저희는 약간 팀으로 봤었는데 약간 획기적이었어요. 약간 저희는 약간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아, 예. 시험 보는 사람이 예, 예, 만약에 시험 가서 네네. 만약에 돈이 딱이라면 상혁이 얼마예요? 아, 4,000원이요. 아, 4,000원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아니 이제 쟤들 뭐냐 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노래하는 거 아세요? 반대로 한번 하세요.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도 좋은데 못 했으세요. 좋은데 못 했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했던 거지? 실제로 했죠, 실제로. 근데 이제 맞는 분은 오랑캐 김지호 씨. 아, 맞아도 되는 얼굴. 맞으면 아직 걔가 얼굴이 이렇게 김지호 형 떨어졌네요. 손이 매운 손이에요. 손이 되게 매워. 손에 살이 있다. 너 손대시면 안 돼. 자, 괜히 긴장하는데, 오 박사님, 요 긴장 좀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요법인데요. 모리따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리따. 예,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아. 지금 내가 긴장하고 말소리가 떨리고 숨소리가 가빠진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자.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긴장됐을 때 처음 시작을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되는 걸 느끼실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맨 처음부터 나는 원래 긴장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네. 또 들어가기 전에 초콜릿을 먹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안정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래요? 초콜릿을 먹으면 훨씬 더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면접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초콜릿 먹어야 돼요. 소주 반 병은 안 됩니까? 긴장은 풀리는데 아마 시험에서는 떨어지실 겁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과정 한번 만나볼까요? 네, 불편한 과정 나와주세요. 우리 아들은 매일같이 뭐 이렇게 공부해? 이번에 회사 이 진급 시험에 토익 점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해야 돼. 동네 사람들 얘가 제 아들입니다. 예, 얘가 제가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에요. 아유, 어머니. 이제 어머니 아들이기 이전에 제 남편이죠. 그치, 아빠? 아이, 공부하고 네, 있잖아. 네. 어머니! 아, 예비사위 왔어, 예비사위. 어머니 북엇국 끓여놓고. 아, 또 하나 찍어. 우동 씨 또 술 마셨어? 나 오늘 회사 싸움 다 까가대다 한 말 할 것 같아. 자네는 술 먹었으면 자네 집에 갈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주정이야? 아유, 어머니. 주정이 아니라 술자리. 회식자리, 이게 사회생활의 연장선상에 딱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어? 저희 원효 씨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좀만 조용히 해주세요. 뭐 밤에 공부를 해? 아유, 요즘 우리 형님처럼 저렇게 책만 뒤집다 파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회사는 나처럼 성실한 사람을 찾는다고. 네. 아유, 형님. 회사가 뭐 일만 하는 곳입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요? 그래, 우리 우정 씨가 회사에서 인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니, 왜 이렇게 몰라. 아니,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사람들한테. 몰라, 왜? 아니, 저기요, 사교성은 좀 떨어져도 저처럼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낫지 않아요? 어? 안 그래? 아니, 저처럼 딱 일도 적당히 하고, 예? 어울리고 술 깜깜 하는. 그런 직원을 더 원하는 거예요. 나처럼 성실한 개미가 더 낫다니까. 아이, 저처럼 사회소종 배짱이가 있어야 굴러간 다니까요. 아이, 좀 대답 좀 해줘. 누가 더 괜찮은 거예요? 누굽니까? 나장이었습니다. 공룡 아나운서의 이 한 달 연기. 그래요. 정말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과연 네. 성공을 하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개미가 나을까요? 아니면 융통성 있고 사회성 있는 배짱이가 나을까요? 그렇죠. 옛날.